안녕하세요. 동아시아 곰실서를 모티브로 뉴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 3대가를 아시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라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동아시아인 중국, 한국, 일본의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서 저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동양인으로서 저의 정체성과 자부심,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내고 싶었었고 많은 이들과 저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곰실사와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젝션 매핑, 미디어 파사드 등의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국내외 초대로 전시를 해왔고요. 다양한 전통문화 분야의 예술가들과도 협업을 많이 했는데요. 주로 도예가, 한복 디자이너, 한지공예가, 가야금 연주자, 댄스 퍼포머 등과 전시 및 공연을 함께 작업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발생했었고 새로운 작업에 대한 영감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 여민락 동걸은 창도궁 안에 스며있는 문화적 상징 기호들을 저의 시각으로 은유해서 디지털 미디어로 재소성한 미디어 월 파사드 작업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 창도궁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기와의 점의식 배열과 희정당 단청의 색이 너무도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보다 감성적으로 느껴지도록 인트로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트로를 시작으로 연꽃을 좋아했던 숲종이 이름 지은 애련지와 애련정을 저의 감성으로 해석해 작업했고요. 그 외에 궁 안에서 보여지는 많은 길상의 요소들을 재배치하고 조선과 현대의 수도인 서울의 풍경을 1월 오봉도와 십장생도의 형식으로 피날레를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정멸복음은 한지공예가 김정순 작가와 함께 협업한 한지 조명이 프로젝션 매핑 작업입니다. 정멸복음이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전각을 말하는데요. 양산에 있는 통도사의 정멸복음이 이 작업의 주제입니다. 비욘드 타임 앤 스페이스는 55인치 TV 8대에 플레이되는 모션 아트웍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중국 청나라 콧담배병 위에 효제 문자도가 함께 존재하는데요. 효제 문자도는 효도 위에 충절신이, 예절을이, 청년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8글자를 사용한 문자도로 효제충신예의 염치, 즉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윤리관을 주제로 하는 민화입니다. 중국 콧담배병은 청나라 시대 사치를 상징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스포츠카라든가 고가의 시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사치를 수종하는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윤리세상과의 괴리는 과거이건 현재이건 인간 내면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보다 다양한 미디엄을 가지고 작업을 시도하고 여러 작품군의 많은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 저의 작품 세계를 확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